명상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거쳐가게 되는 곳이죠. 소니. 되게 이쁜데? 위에 뭘 하고 있는 거지? 뭐 강의 같은 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와서 소니 매장 처음 들어와보네. 이제 카메라가 영상으로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여기 안 돼요? 예. 네. 진열 상품이 너무 좋은 가격에 나와가지고. 렌즈까지 포함해서 150으로. 사실. 네. 뭔가 딱 타이밍이 맞아야만. 네. 그 중에서도 제일 A급 모델이잖아요. 맞아. 이게 손을 안 탄 거라서. 뭐. 또 안전하잖아요. 이 매장에서 가는 거라서. 그래서. 저 개인이 소장하고 계신 것보다 상품이. 네. 떨어뜨리지도 않은 거고, 당연히.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충동 구매를 하게 돼요. 이거 주세요. 네. 아, 이거만 지금 찍고 있어요. 네. 깨끗하죠. 깔끔하네요. 네. 좋은 상품은 좋은 가격에 이렇게 사게 되면 닫아줄게. 이거 보시면은. 네네. 이거 이제 하슈 다 할 때 이거 빼서 하시면 돼요. 집에 하나 있어요. 아, S7S3 쓰다가 구성품은 바디캡도 있고, 배터리 렌즈, 배터리도 있고, 배터리도 들어있고요. 뭐 1000컷도 안 될 것 같은. 한 100컷도 안 돼요. 100컷도 안 돼요. 지금 저희가 저기 방송실 보이시죠? 네. 저기에 삼각대 올려놨던 거예요. 아, 소니 매장의 이런 공간이 있고요. 소니 센터 강남 스튜디오. 여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요즘은 안 돼요. 아, 요즘 안 하는구나. 여기서 방송하면 장난 아니겠다. 와, 와, 엄청나다. 이번에 짐이 많아가지고 드론 사서 안 가기로 했어요. 짐 너무 많아가지고. 또 현지에 있는 드론을 팔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패스. DJI 네오 이거 25만원짜리인가? 인터넷 가격은 똑같네. 되게 작긴 작다. 진짜 창문에 품을 꽂고 제가 6호를 샀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무거워가지고 갈아버렸어요. 컬러링 그래서 자, 165만원은 충동 구매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니 매장에 가서 이렇게 지도를 수고하세요. 네. 오, 예전에 한번 삼성 매장 갔다가 PC를 되게 저렴하게 진열용을 파는데 너무 잤었어요, 2년 동안.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기억이 있는데 여기 소니 매장에 강남점에 와가지고 카메라를 렌즈랑 같이 질렀습니다. 너무 좋은 가격인 것 같아요. 이게 그 SRR 클럽이라고 사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격하고 비교해봐도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오. 지금 강남역 뒤쪽 리뷰하려고 나왔는데 카메라를 사니까 빨리 카메라 렌즈 껴가지고 찍고 다니고 싶은 생각이 막 드네요. 아, 그리고 외국인들이 은근 있어요. 여기는 사실은 학생들 외에는 잘 없는 동네인데 외국인들이 강남역에 왔을까. 그리고 예전에 여기 아주 오래전에 십몇 년 전에 NB 자리였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뭔가 유흥이 되게 활발했었던 게 강남역 뒤쪽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사라진 것 같아. 아, NB 다음에 뭐가 있었지? 그 70-80년대 70-80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름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면 좀 리플 달아주세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아, 보시면 지금 뭐 6시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문을 열진 않았는데 등산복, 꾸준근한 바지, 슬리퍼, 쪼리, 크록스는 안 됩니다. 신발 대여해드립니다. 그 사이에 해물이 제철인가? 해물집들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장사가. 과메기가 아직 때가 아닌데 과메기를 팔고 있네요. 사실 이 강남역에서 서초동 쪽 같은 경우에는 다 먹거리, 저렴한 먹거리들 이런 데가 많아가지고 재미가 있는 동네는 아니거든요. 차라리 저 반대편에 역삼동 쪽인가?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쁜 카페들도 있고 뭔가 좀 머물기 좋은 그런 곳들이 많은데 여기는 뭐 잘 없어요. 볼 게 없어요, 사실. 매화커피는 진짜 많다. 지금 세 개째 보는 것 같아요. 아, 손흥민 진짜. 야, 손흥민 돈도 잘 버는데 저런 광고는 좀 다른 연예인들한테 양보하면 안 되나? 여기 원래 여기 하겐다즈가 있던 자리거든요. 맞은편에 여기 스타벅스 주노에어가 있는 자리인데 여기 하겐다즈는 늘 손님이 없어가지고 언젠가 망하겠지 했는데 진짜 망하고 맘스터치가 들었거든요. 근데 맘스터치가 제가 한번 뭐 새우버거인가 이거 먹어봤던 것 같은데 되게 괜찮았어요. 가성비 되게 좋은 그런 햄버거집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점령을 해버렸네요, 여기를. 제가 지금 한포진이 재발했거든요. 네 번째 재발인데 근데 이게 번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유가 제가 한국 와서는 인스턴트 식품을 하나도 안 먹고 있고 햄버거, 라면 이런 거 전혀 안 먹다 보니까 햄버진이 더 커지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 따로 뭐 받는 것도 없고 막 이렇다 보니까 한국이 좀 편한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와서 이제 원하는 것들 제가 사고 싶은 것들을 사고 싶었던 것들을 다 거의 다 샀거든요. 차 빼고.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그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것들을 다 단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해결하고 아르헨티나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와, 동탄까지 가네. 저기 역삼동 쪽을 넘어가야지 뭔가 조금 재밌는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대충 빨리 보고 지금 저기 강의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세미나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강남역에서 이런 거 한번 찍어보고 싶은 게 사실은 저거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네요. 와. 근데 아까 아침에도 외국인들이 저쪽에서 서가지고 강남역 풍경을 찍고 있더라고요. 뭔가 도쿄 시부야 뭐 이런 데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되게 힙한 느낌이 있긴 있네. 이렇게 찍으니까 여기가 진짜 번화해졌어. 여기가 이렇게 막 화려하던 곳이 아니었는데 높은 빌딩들이 없었고 저 푸게 재단이 제일 높았는데 그 지금 보니까 저 343이라는 건물도 새로 생겼고 되게 도쿄랑 비슷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스카이라인이 여기도 그렇고 도쿄랑 되게 비슷해진 것 같아요. 너무 오니까 또 이렇게 연예인도 이렇게 있고 되게 많이 달라진 느낌이 많이 드네요. 이 영화관 이거는 메가박스였던 것 같은데 망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나 보네. 와, 지금 액션 5 야간 화질 테스트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든데. 와, 되게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강남역 많이 좋아졌네. 많이 이뻐졌네. 확실히 저쪽 서초동 쪽보다는 이쪽이 사람들도 더 많고 더 활기차고 그리고 뭔가 재밌을 만한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바로 앞에 와와 오락실 있습니다. 와와 오락실. 맨날 옷 떠리하던 자리였는데 중국 식당이 들어왔어요. 근데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도 있고 학생들이 있는 곳이니까 뭐 되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남수관이라고 적혀있네요. 셰프들은 한국 사람들인 것 같고 가격은 14,000원, 18,000원 뭐 이 정도. 이런 거는 볶음밥 9,500원? 뭐 되게 비싼 그런 건 아니에요. 분위기랑 비교해 볼 때는. 와, 여기도 되게 예전보다 더 화려해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많이 고급스러워졌는데 저 보니까 수지상의 이름들은 막 상의 이런 것들이 막 청년 무슨 멋있게 되게 많았고 저 안에 보면은 저 선풍 팬 보이잖아. 팬 저 독특한데 저 안에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볼 수 있을 기회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뒤에 모퉁이 김밥집은 아직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맵거든요? 쓰양이 왔다 갔다 곳이네. 쓰양 뭐 잘 모르지만 사실 시간 되면 영풍문고랑 교보문고도 가보고 싶은데 아 시간이 얼마 안 오는 게 진짜 안타깝네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저한테는 지금. 그리고 평화다방도 여전히 있습니다. 뭐 케밥집 많긴 많은데 여기 셰프들이요 다 지금 보니까 터키 분들인 것 같아요. 아, 터키 약간 고향과 같은 곳이죠. 안성에도 터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렇게 이쁘게는 안 돼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마 주인은 또 한국 사람이겠죠. 강남역에다가 이렇게 매장을 낸다는 거 식당을 낸다는 게 적지 않은 돈이 들 테니까 아무래도. 와, 되게 맛있겠네 이거. 아. 와, 이거 봐요. 실감 반등 사격장. 사격장에 적혀 있는데, 야. 오, 대단하다. 사격장 있어. 여의도역인가 뭐 하나 있었던 거 제가 기억하는데, 맞나? 여의도요? 이게 사람들이 다 이제 총 쏘고 나서 박혀 있는 것들. 총 자체는 전 M16도 아니고 뭘까요? 탄창 물건지. 이렇게 돼 있어요, 분위기가. 그리고 카드 전용으로 계산을 해서. 골라가서 생각하는데 가격도 만원, 7천원, 9천원에서 가격이 나쁘질 않네. 이런 거 써서 그냥. 촬영해도 되나요? 소개로?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아유, 사랑이 돼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거 그 교관들 용 이런 거 모자도 써가지고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언제 생겼나요? 18년이요? 그래요? 나 뭐지? 나 지나가는데 놀라운데? 근데 좀 쓰고 있었던 건데? 아, 이렇게 쓰고 있구나. 와, 대박이다. 저거 저 군대 쓸 때 저격수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총은 이쪽에 있는 총들이 좀 더 비싼 총인 것 같아요. M16 느낌이 나는데 M16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권총. 아, 우리 이번에 올림픽에서 또 되게 멋있는 그 선수 있었잖아요. 여자분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야, 올림픽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고맙습니다. 네. 촬영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나라 사우스콜이 아닙니까? 사우스콜. 그리고 와, 이쪽이 확실히 재밌는 게 많다니까. 여기 역삼동 쪽이. 아. 근데 이게 번개굴에 콩 볶아 먹듯이 이렇게 빨빨 다 다녀야 되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지. 아. 대만의 팀 호환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아, 이게 들어온 지 오래됐지, 이거는, 그치?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삼성역 쪽에, 그쪽에, 코엑스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들어왔네요. 근데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요거 못 보던 건데? 요거 뉴트리스탕? 뭘 파는데? 이거 파스타 이런 거 파는데, 가격 파괴를 했네요. 왜냐면 이런 거 파스타 하면 18,000원, 25,000원 막 그람던 건데, 가격대가 이렇게 9,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12,000원. 아, 이쪽 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식당들이 많았던 곳인데, 이렇게 그, 이런 거 사진 찍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이게 뭘까? 한번 들어볼까? 피콜?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진,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어떡한데? 딴 데 가볼까? 비행기야. 케빈 무슨 뭐 이런 거 같은데? 아, 화장실이야? 방 하나하나마다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여기는 약간 홍콩 같은 느낌인 것 같아. 홍콩이 아니고 약간 유럽 느낌이긴 하네. 이렇게, 그렇죠? 요거만 유럽이고 이건 홍콩 엘리베이터 같은 느낌인데, 생각보다 제가 산타 있을 때도 이런 엘리베이터 있었죠. 문 열고 그게 나가는 거. 그리고 여기는 뭐 이렇게 바닐라 스카이가 적혀있는데, 아, 이게 뭔가를 싸주나 봐요. 그렇죠? 아, 이거 고장났구나. 빠른 복구, 시간을 복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코아 그레이. 뭐 없는데 여기? 아, 보니까 프레임을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뒤에가 뭔가 딱 뒤가 배경이 이렇게 쫙 이쁜 걸로 바뀌나 봅니다. 또 재밌는 컨셉인 것 같고요. 뭔가 일본에 있는 그런 무슨 컨셉 이런 거? 이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런 거 갖고 와서 같이 찍나 봐. 이거 경찰이 이거 가지고 단속하고 있다. 워낙 저 관련해서 사고가 많으니까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면허증 검사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같아요. 자주는 못 먹는데 저 설빙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설빙이 많이 망했는데 여기 설빙이 되게 오래됐어요. 강남역 설빙 오래됐는데 살아있어. 그리고 아래 아트박스도 뭐 그게 좀 오래된 편인데, 여기 뭐 흑호관인가? 멕시칸 데킬라. 와, 대박이다. 근데 분위기가 되게 고급스럽다. 오, 웨이팅까지 있네, 웨이팅까지. 약간 이글이글 거리는 분위기가 되게. 강남역 다시 와야겠네. 이렇게 라틴국가를 사랑하는 제가 좋아할 만한 곳들이 막 생기고 있네요, 여기저기서. 멕시칸 음식이라 하면은 그 운도보도인가? 운도보도? 뭐 그런 거, 이제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의 멕시칸 음식인데, 그런 것들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와, 빌리엔젤도 살아있네. 손님 하나도 없는데 살아있네. 그래도 망한 것 같은데 그래도 살아있네. 신기하네. 오, CGV 쪽이네. 아, 여기도 좋아하는 동네죠. 여기 더블린도 그대로 있고, 뮤렌이 있나, 뮤렌? 독일식 그 맥주집인데 뮤렌이 안 보이네. 그 이 안쪽 골목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카페들이 저 뒤쪽으로 쫙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이 이제 옛날에는 소개팅의 전당 같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씩 볼까요? 모노 맨션. 이것도, 아, 이제 우리나라 강남역 쪽이 유행은 요건가 보네. 홍대 가면 홍대도 이런 쪽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스티커 사진 같은 거를 많이 찍네, 친구들이. 친구가 아니고 뭐 딸벌 되는. 그리고 탕후루가 되게 유행했다고 하는데 뭐 지금은 아니잖아요. 제가 해외 있을 때 탕후루가 좀 유행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맨날 망하는 자리였는데 1층에 뭐가 또 생겼어. 야, 여기도 또 있어. 포토이즘 박스. 이 망하는 자리에도 포토 플랫폼이 적혀 있는데 여기는 와, 점점 또 새로운 것들이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촬영 제재하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야. 와, 더 힙한 분위기입니다. 강남역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네. 여기 브릭 로드 잡혔거든요. 브릭 로드. 촬영은 왼쪽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오씨. 오, 이렇게 안쪽으로 뭐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아, 이거 뭐야? 이거는 서브웨이 트레인 어쩌겠어. 어우, 사람이야. 서브웨이 트레인 느낌 나네, 진짜. 여기는, 여기도 서브웨이 트레인이네. 오, 대박이다. 오,
일본 이런 거 같아. 일본에 일본 이런 거 많잖아요. 이건 이제 도쿄 아 도쿄 아니라 뉴욕 스타일의 그 라인들이거든요. 되게 귀엽네. 와. 여기 브로드웨이 로컬이라고 적혀 있는데 타임스퀘어, 헤럴드 스퀘어, 한인타운이 있는데 이젠 스퀘어, NYU 있는 데였나? 재밌어 재밌어. 화장실 없나 화장실? 안에도 뭐 이런 분위기. 사진은 이쁘게 나오겠지. 빈티지 엘리베이터 이렇게 있어. 오 여기 이쁜데? 아까 거기랑 비슷하네 엘리베이터 있는 거. 오 재밌어 재밌어. 봐봐 이 북쪽 역삼동 쪽이 재밌어요. 북쪽이 아니라 동쪽이죠. 동, 서쪽 서쪽. 아, 이거 스케이트보드 어, 이런 것도 있네. 아 재밌다. 너무 너무 재밌는데? 아 사진을 여러 장을 뽑을 수가 있네. 사진을 여러 장을 뽑아가지고 나눌 수가 있네요. 장당 얼마를 받겠죠? 되게 재밌네. 역시 아 재밌는 동네. 여기가 제일 재밌는 강남역에서. 근데 보면 맞은편에 또 비비드 뮤지엄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사진이야. 와, 갑자기 한국은 뭔가 유행을 하면 다 그걸 또 따라하는 것 같아. 이쪽 라인은 거의 대부분 다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4년 동안에 워낙 강남역 자체가 트렌디한 동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싹 다 바뀐 것 같아. 요거 되게 깔끔하다. 근데 이 깔끔한 것도 지금 포토 관련된 거 그런 거 다 고쳤다. 이거 와 엄청 고쳤다. 나루토야. 이름 나루토인데 일본 감성이네 그렇지? 여기 야. 이 강남역이 원래 이렇게 이 주택가 쪽까지 이렇게 막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상권이. 근데 언젠가부터 쑥쑥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엄청 커졌어요. 엄청 커졌어. 왜냐면 대로변이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안쪽으로 쑥쑥 들어온 거죠. 진짜 갈 데 많은데 마신 되게 많은데 아 이게 급하게 보고 이제 지나가야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아. 와 이거 건물 소나무 건물이 어디 푸켓 세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위에도 보세요. 이게 되게 이쁘다. 위에까지 어떻게 올라가지? 이름은 AV 카페야. AV 카페. 되게 동남아 감성이 뿔뿔뿔 납니다. 여기도 베트남 레스토랑이 있네. 아 제일 만만한 게 이제 동남아니까 그중에서 베트남이죠. 베트남 물가도 싸고 그래서 베트남들 좋아하는 것 같고. 여기 원래 카페 건물이었는데 카페가 계속 바뀌던 곳이었거든요. 저도 여기서 소개팅 몇 번 했었던 기억이 나무야라는 카페가 되게 오래 있었는데 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고 이 맞은편에도 백업 카페라고 있었거든요. 연예인 한 분이 몇 년 동안 하셨던 분인데 거기가 사라지고 뭐 4년 전에도 이 건물이었어요. 다 뜯어내고 새로운 카페 건물로 만들어놨고. 여기는 아 진짜 다 바뀌었네 진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나씩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강남역에서 카페 골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레이스케일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끝난 게 아니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또 뭐가 생겼냐면 그 레스토랑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지금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명동보다 그 외국인들이 더 많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되게 막 뭐 발달하고 막 그런 분위기 아니다 보니까 여기가 원래 제가 가끔 가던 레스토랑이었는데 이게 이름이 바뀌었네. 주인도 바뀌었겠네. 어쨌든 간에 이쪽 라인도 되게 볼 게 많고. 어 이거 가가멜 이렇게 있네. 가가멜이 여기 있지? 무슨 컨셉이지? 스머프. 이 위에 뭐 스머프 관련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이렇게 지나가네요. 아 보니까 이 건물이 아니고 이 옆에 있는 이 어거스트리거든요. 여기 음식 괜찮아요. 가성비 되게 좋고 고급스럽고 소개팅으로 가도 괜찮은 레스토랑인데 이게 여기 제가 몇 번 왔었는데 여기가 아직 버티고 있는 게 음식이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와 6, 7년은 된 것 같은데 이거? 발리파킹 되네. 차 어디다 세울까? 강남역에다가. 이 어거스트리 생기고 그 앞에 이게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되게 이쁜 약간 성수동스러운 그런 카페가 생겼어요. 커피바로 좋겠거든요. 와 커피 애호가인 저로서는 너무너무 땡기는 곳이네요. 강남역이 아씨 오늘이 마지막인데 어떻게 보면 홍대보다 더 이뻐진 것 같아. 이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기도 보세요. 떡볶이 너무 이쁘다. 이 맞은편에도 여기 보니까 쿄코코라고 적혀있는데 야 여기도 컨셉 되어있겠네. 일본 느낌이 많이 나는구나.
자, 이렇게 강남역을 대충 이렇게 돌아보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름이 연남투바인데 연남동 감성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꼭 연남동까지 안 가도 강남에서도 연남동 분위기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커피숍도 진짜 화려하네. 무슨 결혼식장 같은 그런 느낌인데 위까지. 한국에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강남역을 좀 이렇게 좀 편하게 길게 보고 싶었는데 오늘 아니면 강남역에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타깝지만 이렇게 대충대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바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웨이팅 있는 이런 식당도 또 많고. 아, 귀여운 데도 많고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 귀여운 건 이제 천지 삐까리네. 홍대도 갈 것 같은데 내일 홍대는 또 어떤 분위기일까. 아, 기대가 됩니다.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여기 뉴욕 러브 베이글 적혀 있거든요. 뉴욕커도 사랑하는 최고 베이글. 베이글입니다. 시켜 보세요. 베이글 먹어볼까? 천연 발효종으로 만들어서 말랑말랑 천연 쫀득한 베이글입니다. 방금 나온 베이글입니다. 시식해 보세요. 매장에 50여 종의 맛있다. 다양한 베이글이 있습니다. 이게 블루베리 베이글 같아요. 잼도 들어있는데 너무 맛있다. 시식해 보세요. 이게 맛이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는데 되게 맛있네. 쫀득한 베이글입니다. 당근 베이글입니다. 시식해 보세요. 진짜 너무 너무 맛있다. 대박인데 여기 오, 저 진짜 내가 몇 년 동안 먹어본 베이글 중에서 제일 맛있는 베이글이야. 장난 아니야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뉴욕입니다. 한 번 더 올 수 있지 않을까? 와, 놀라운데. 이게 보니까 뉴욕 오스트 라떼 됐고 머키 라떼 됐고 종류가 진짜 많아. 무화과, 메로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 저는 시식을 하면은 좀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피스타치오, 제가 너무 사랑하는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도 피스타치오 먹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몬드 치즈가 있는데 아몬드 치즈도 하나 사보려고요. 근데 가격이 하나 5,500원이어서 두 개 샀는데 11,000원이야. 가격은 진짜 비싸긴 비싸네. 근데 너무 맛있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안에 커피도 있으니까 뭐 음료는 이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이네 확실히. 여기서 제일 많이 많이 팔리는 게 이 피스타치오예요. 피스타치오 잘 골랐어. 이게 해서 11,000원 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 더 꺼내주시고요. 저희 영수증 코터님이 작성해주시면 영수증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쁘다 되게. 카드 챙겨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성이던데 감성이. 이렇게 네 개로도 파네요. 귀엽네요. 이렇게 하면 2만 원이야. 2만 넘지. 2만 2천 원. 사실은 뭐 인테리어 자체는 뭐 뉴욕스러운 거 이런 건 없는데 베이글 하면 뉴욕이잖아요. 그래서 샀습니다. 여기 아이리시 펍 진짜 오래됐거든요. 와, 혹시 내 나이보다 오래되지 않았? 2001년 적혀있네. 근데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 다 외국인밖에 없어. 여기는 2차로 오는 곳이니까, 2차, 3차로 오는 곳이니까. 이렇게 강남역, 아, 다시 또 와야지, 내년에. 와, 재밌어. 진짜 한국 이렇게 재밌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식사까지 했으면 완전히 완벽했을 텐데, 쇼핑도 만족스럽고, 다 만족스럽습니다, 진짜. 와.